생각 좀 해봤는데 저 S승현이란 놈 있잖아. 역시 안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 안이라뇨? 여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혜성이란 거지. 와, 들켰네? 라고 할 줄 알았냐? 나도 지금 저 새끼 뭐 하는 놈인지 난감하거든? 이나 씨 깜짝 놀랐잖아요. 진짠 줄 알고. 넌 오인아님 편 좀 적당히 들어. 내 말은 쇼 관련자 같다는 소리야. 이나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S승현이 아니야. 규, 말 되게 쉽게 한다. 그럴만도 한가? 알부자가 공돈 타먹는 거 대단한 함도 아니지. 침묵의 한도윤 씨는 어찌 생각하시나? 에스승연이 쓴 얘기들 대충 찍어서 떠들었다기엔 걸리는 점이 있었어. 그건 규혁이 형 장학금 얘기야. 형 학교 다닐 때가 방송에 자세히 나온 적은 없었어. 우리도 페이터로 처음 봤으니까. 진짜 뭔가 받아 챙긴 건 맞아?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장학금은 받았어. S승현이 그걸 어떻게 알아? 대학 관계자라거나. 다른 출연자들 얘기도 했잖아. 맞아요. 대학 관계자는 가능성이 낮아요. 영희 누나가 쉬는 동안 바리스타를 했단 거 나온 적 없는 얘기로 알고 있어. 그래, 맞아. 알아보는 게 싫어서 가명까지 썼는데. 베스타에서 보여준 적도 없던 얘기고. 공황인데 얼굴 맞대는 일, 커피까지 즐기셨다는 사실도 나왔지. 서혜성,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쉬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마음대로 찍을 수는 있어. 그치만 정확히 바리스타를 찍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 에스승현은 어디서도 안 나왔던 얘기를 꺼냈어. 규혁이 형 장학금 얘기, 그리고 영희 누나 바리스타 알바. 오빠, 역시 이상하지? 지금 알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적어도 S승현이 하는 얘기 전부가 멋대로 지어낸 말은 아니란 거. 또 스텝설로 가나요? 스텝이 다 구출이 됐니 말았니 하는 때예요. 지금 저런 짓거리 할 만큼 한가한 사람 없어요. 어이구야, 우리 장 FD가 또 스텝이라고 편을 드시네. 친구라도 좀 만들어놓고 편을 들면 내가 슬프진 않을 텐데. 어쩌냐? 형아 눈물 날라 그런다. 이제 막 구조돼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판국이야. 페이터로 저러고 있겠냐? 생각을 일이라도 하고 살아. 아니면 탈락자일 가능성은? 베스타 탈락자 말이야? 어느 정도는 뒷사정을 알 수도 있잖아. 떨어진 다음에 알긴 힘든 정보 같은데. 떨어졌는데 저런다고 무슨 득을 보겠어.
자기가 못 올라가면 끌어내리기라도 하려는 게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면... 여기 우리들 중에 하나 어때? 개인적으로 알았던 걸 터뜨려서 아예 보내려고. 계정이 다르잖아. S승현인데? 다른 계정 굴리는 거지. 부계정. 워치 쓰는 거 서로 확인해 본 적도 없잖아. 이나야, 잠깐. 출연자가 부계정을 쓰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건 워치 한 개뿐이잖아. 그런데? 무슨 말이 하고 싶어? 1층 제대로네. 추리를 하시려면 근거를 확실히 대셔야죠, 오이나 씨! 도윤이 말대로야. 워치로는 공식 계정밖에 못 굴려. 쇼에서 준 워치, 거기 공식 계정이 귀속된 상태잖아. 우리 중에 S승현이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기세 등등하시더니 어이가 없네 진짜. 멀티가 됐으면 내가 진작에 굴렸지. 좋아, 인정해. 워치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다른 기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와, 포기를 모르시네.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좋아, 다 까보면 되잖아? 세일, 특별한 거 있나 확인해봐. 어, 네! 알겠어요. 혹시나가 역시나지. 그렇죠, 인하님. 알겠으니까 좀 꼬지 말아줄래?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을 빼먹고 있잖아? 장세일 FD님. 엄연히 여기 계신 분인데 빼놓으면 서운하지.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그거야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메신저 백. 거기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네. 수첩 있다고,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수첩 하나만 들어가기엔 너무 큰데. 너무나도 커. 자기 빠져나왔다고 아주 난사하는구나 너. 난사인지 적중인지 까보면 알겠지. 개인적인 물건이야. 왜 출연자도 아닌 사람을 잡아? 공익을 위해서인데 협조 좀 해달라고. 의심병의 아이콘 오이나님도 한 말씀 얹어주시죠. 이나씨, 그게... 아깐 내 생각에 빠져서 좀 오버했어. 기분 나빴을 거야. 미안해. 에? 지금 뭐라고 하신... 까보라는 둥 물고 늘어져서 미안하다고. 딴 기기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아, 저기... 그래, 인정하니까 좋잖아. 워낙 드문 장면이라 좀 익숙하지가 않네.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떠드는 중이잖아? 근데 페이터의 S승현이 또 글을 딱 올렸다면? 굳이 이 난리를 안 쳐도 외부인으로 끝나는 얘기였잖아! 혜성아, 왜 그래? 미친 소리도 정도껏 해야 개성이지. 이게 진짜... 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PD님 이름 달고 자꾸 개소리를 지저대잖아! 이 새끼랑 맞다이 좀 까야겠어! 이딴 건 팩트로 조져야 돼! 야! 뭐 하는 짓이야! 공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봐! 대답 안 하네. 이거 잠수 탔지? 이젠 사칭 따위 못해. 꺼져버리라고!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럼 헛소리 하는 걸 계속 두고 봐? 그치만... 선빵을 날려야 짜진다고! 공유수, 벌써 1000이 넘었어. 야, 공식 계정이 얻어 터지는데? 난리 났네. 야, 어쩔 거야? 뭘 어째? 어차피 알려질 얘기 아니야? 검토해서 공식 발표하는 거랑 네가 깝친 게 똑같냐? 공식 계정 맞는 거 안 보여? 너 때문이잖아! 그게 대수야? 저딴 거 잘 대응하라고 돈 받는 거잖아. 나 쥐어 터질 땐 쌩까더니 대단한 의리 나셨다. 사망자 뉴스 떴어. 공식 계정에도 발표 나왔어. 방송 중단 어쩌고는 뭐야? 아, 등 떠밀려서 쓰니까 저 모양이지.
너무 성급해. 욕먹고 뉴스 떴다고 바로 간 것 같은데. 메시지 관리를 해야지. 한 번에 하나씩. 저럼 어떡하냐고. 몰매 맞으니까 공식도 움직이는구만. 혜성아, 너 지금 무슨 말을... 배우신 분이 그렇게 이해가 느려서 어따 써먹어. 되게 속 편해 보인다. 됐고, 방송 중단으로 피 안 입게 한다. 무슨 뜻이겠어? 구조되면 어떻게든 이어할 여지가 있다는 거야. 넌 진짜다. 베스타 문 닫으면 어차피 다 쫑이야. 기회잖아. 이 난장판을 내고 기회 우는 애? 웃고 자빠졌네. 그럼 울어? 공식 계정이 낸 공식 입장이야. 어쨌든 오더 받고 쓴 거라고. 그런다고 투표수가 움직일 것 같아? 아까 깝쳤을 때랑 똑같은 끝일 텐데? 와, 진짜 내 편 하나도 없네. 세일 씨, 신 PD님 없다고 너무 기고만장인데? 무대 무너졌다고 개념까지 무너지네. 신임 총괄 PD신가? 출연자 인사드려요? 말이 심하잖아. 어쩌고 싶은데? 알면서들 물어보긴. 도윤이 형은 내 상황 이해하잖아. 아니야? 어떤 이유든 이런 난장판은 안 돼. 우리 5위랑 4위야. 위기의식 공유하는 거 아니었어? 형도 꼴찌가 뭔 발악인가 싶나 봐. 저 S승인인지 뭔지가 최하위 죽는다니까 쫄아서 설치는 것 같고. 그래, 좋아. 나만 또라이지? 페이터 한다고 갈구고 PD님 사칭하는 미친놈한테 나라고 하질 않나? 그 자식 입 닥치게 하니까 또 사람 찍어 누르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꼴찌라고 사람 무시해? 실실거리고 다니니까 개뿔도 없어 보여? 혜성아, 진정하고 얘기를 좀 들어봐. 가까이 오지 마! 나 단독 행동을 좀 해야겠어. 내 포지션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난 베스타 계속 할 거고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 베스타 무너졌다고! 여기가 아직도 무대로 보여? 계속 한대잖아! 그럼 이기면 만사 오케이잖아? 페이턴이 인기 투표니 사실 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야! 집착 좀 그만해! 다 따라오지 마! 내 얘기 혼자 듣고 싶을 테니까. 혼자는 위험해! 저대로 두면 냅둬요. 아까 복도 봤잖아. 잘못하면 신경 끄면 알아서 기어나올 텐데 관심 주면 더 날뛰어요. 기억이 말이 맞아. 무대 뒤가 위험해 보여서 돌아온 거잖아. 텀을 둬야 쟤도 뚜껑 열린 거 닫죠. 지 혼자 이 악물고 덤비기는. 뭐가 바뀐다고. 뭘 안다고.
지금은 놔두죠.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도윤아, 그치만! 아예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잠시 동안만요. 아까 눈 봤어? 완전 핑 돌았던데? 더 나갔으면 가만 안 뒀어요. 정말 괜찮을까? 오래 둘 수는 없어. 여차하면 뛰어가야지. 갈만한 데는 대기실 아니면 화장실이겠지. 흥분을 가라앉혀야 할 텐데. 워치 가진 분들, 메신저랑 페이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서혜성이 뭐라고 해놓은 건 없어요? 혜성이야? 네, 메시지가 왔어요. 양반은 못 되는 놈이네. 뭐라고 그래?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는데? 무슨 꿍꿍이로... 무기가 있다는 둥 그랬는데? 별 대단하지도 않은 걸로 정신 승리하는 거겠죠. 가... 볼 거지? 네, 여기서 쉬고 계세요. 언니는 내가 챙길게. 그나저나 왜 혼자 오래? 불안하겠으리. 메신저로 다 얘기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별일 아닐 거야. 괜찮겠지. 아, 혼자 흥분해서 설레발치다 사고라도 내면. 혼자 오랬지만 같이 갈까? 아까 상태 그대로면 위험할지도. 괜찮아, 갔다 올게. 지금은 좀 진정했을지도 몰라. 어떻게든 달래는 쪽으로 부탁해. 혜성이가 제 말은 그럭저럭 듣는 편이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얘기해 볼게요. 상황 보고 나서 꼭 알려줘. 걱정하지 마. 혜성아! 잠갔어. 나야! 말한 대로 왔어! 혼자 왔어? 그래, 네가 시킨 대로. 들어와. 형, 내 얘기 듣고 있어? 사퇴하라고. 따로 불러서 하려는 얘기가... 이같이 뭐겠어? 공식 계정 봤지? 구조 되고도 베스타 이어지는 거면 난 남아야 돼. 지금 투표 쓰면 내 자리 날라가. 그러니까 형이 좀 사퇴해줘, 어? 페이터로 쓰든 장세일이한테 전화하라고 하든 핑계는 뭘로 대도 괜찮으니까. 그래, 걔 핑계대면 되겠다. 페이터의 그 미친놈 S승현, 걔한테 휘둘리기 싫어서 자진 사퇴한다고 해.
타임라인 꼴 봐봐. 그 새끼가 꼴찌를 죽이니 많이 했잖아. 지금 개판 5분 전이야. 누구 하나 사퇴한다고 그게 뭐라 할 놈도 없어. 형, 베스타에 큰 욕심 없다 아니었어? 선비인 척 고고하게 굴어본 것뿐이야? 그럼 나도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폭로할 거야. 형, 정말로 배신자가 맞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에? 진짜? 그래. 어쩌면 그렇게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네. 사실 형은 뭐 나도 아닌 거 알아. 왜? 미쳤어? 그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했어? 이렇게 혼자 행동하는 건 뭐고? 한 수 접으니까 바로 쏴다네. 혜성아, 무대로 돌아가자. 안 돼. 끝장 보고 나갈 거야. 싸움이라도 하게? 말이 돼? 내가 쳐맞지. 형 먼저 부른 건 제일 만만해서 그랬어. 그러냐? 얼굴 보니까 역시 어렵네. 블러핑 치는 것도 쉽지 않아. 무기가 어쩌고 한 거 역시 블러핑이었어? 아니거든? 진짜 있어, 무기! 뻥 아냐! 형 거가 없어서 그렇지. 바로 거기까지 들어가긴 좀 치사하다 싶었어. 이제 블러핑 집어치우고 건더기 있는 사람한테 쇼부 봐야겠어. 혜성아, 나랑 얘기 좀 해. 혜성이, 잘 만났어? 지금 같이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끊어! 당장 끊으라고 하고 있고. 알았어. 이야기 잘해봐.
나는 알겠어? 뭔데? 어? 왜? 그게 알아. 그건 그렇지. 형이 보기에도 그래? 갑자기 뭐가? 내가 그렇게 양아치로 보이냐고. 페이터 얘기 때문이야? 에이씨, 누가 내 의도 생각하래? 그냥 딱 보기에 어떠냐고.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 방금 상처받았어? 딱 보기 어떻냐며. 그래, 뭐 나 옛날부터 철딱선이 없었어. 그치만 양아치 짓은 안 했다고. 솔직히 성실하진 않았지. 대충 친구랑 의리가 더 중요하고 노는 거 거절 못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알아, 몰라? 모를 리가 있겠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양아치야? 그렇다고 하긴 어렵지. 깝치다가 민폐 끼친 적 없진 않아. 그래도 나 솔직히...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다 보니까 착잡하네. 어차피 애들 뚝가 패고 다녔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정하지 말아줄래? 내가 지 이미지에 똥치라고 다닌 거지. 오죽하면 지인이 논란도 없어?
말 나오자마자 확정 딱! 여튼 형은 찰딱선 얘기해. 기억해 둘 거야. 물어봐서 얘기한 거야. 아니었어. 알잖아. 그렇지. 봐봐. 나 참. 그거야. 그래. 내 취향 얘기했던 거 기억나? 연상연하? 생뚱맞은 얘기였지.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그게 예선 후반부터 내가 어떤 관계가 있었거든. 어떤 관계라는 게 무슨 얘기야? 뭐 사귀는 사이였단 거지. 사귀어? 누구랑? 신승현 PD님. 뭐? 그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 진짜야, 너? 돌아가신 분으로 농담할 것 같아?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내 스타일이라서. 기대 없이 들이댔는데 덜컥 받아주시더라고. 비슷한 말 나올 때 지나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야. 금방 끝났어. 본선 가면서 바로 깨졌으니까. 몇 주 정도잖아 그건. 전과 터지고 좀 빡세다고 하더라. 조용히 찢어지고 입도 다무는 걸로. 내가 잘한 일 하나도 없지. 나머진 내 개인기로 잘 헤쳐가 보라고 하셨어. 솔직히 난 그 뒤로도 계속 좋아했어. 삽질은 했지. 근데 더 잘해서 인정받자 싶었지. 그런데 무대는 무너졌고 PD님은 저렇게 됐지. 너무 안 됐고 그냥 슬프기만 해. 항상 조급한 분이었어. 무대 급하게 옮기고 부실하게 땜질하고. 그런 게 모여서 PD님을 데려가 버린 거야. 그렇다고 다 놓아버릴 순 없어. PD님 말대로 해보려고. 뭔 짓거리를 하든 이 앞을 개척하는 거야.
왜? 괜찮아? 알아.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아니지. 아니. 왜? 알겠냐고. 그 사건, 학교 잘린 거. 나 가해자 아니야. 다 틀린 얘기야. 전과 달고 말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어? 아니, 직접 아니라고 한 거 처음이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빼앗겼어, 진실을. 깝치고 다닌 거 사실이야. 성실하지도 않았지. 그래도 나쁜 짓 하고 다닌 적은 없었어. 진짜야. 그럼 어쩌다. 반장이야. 건욱이란 새끼인데 질이 나빴어. 하나 찍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놈이었거든. 빵빵한 집 자식이라 뭘 해도 프리패스였지. 자연스럽게 한 명 패는 각이 서더라. 그게 너였단 거야? 처음엔 친한 거라고 생각했지. 맞추면 된다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난 좋아 터지는 놈이었어. 대놓고 교실에서 물어봤어. 왜 이러냐고. 만만하고 별 볼 일도 없는 놈이라서 그런다대. 빡쳐서 따지니까 의자가 날라왔어. 거기 맞고 한 판 붙었지. 선빵은 맞았지만 들러붙어서 치고받았어. 다음날 와보니까 얘기 끝났더라고. 양아치가 반장 대가리 깼다는 거지. 교실이었으면 애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그게 이 얘기의 중요한 점이야. 다 내가 먼저 찾다고 증언했어. 면학 분위기 조지던 놈이 반장까지 조졌다고. 엄만 합의금만 어떻게 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알아, 돈 없는 거. 알고 있어. 힘없고 백없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는 거. 안다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가는 자식은 아니란 거. 그래도 나도 다 안다고 해도 이런 식은 아니잖아? 어떻게 원인하고 결과가 바뀌냐고. 페이터도 저지랄이야. 뒤집어 씌운 새끼도 저기서 놀고 있을걸? 억울하다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바뀌어? 내가 그냥 개털인데? 그때랑 똑같지. 진실도 힘 있는 놈이 가지는 거야. 돈이든 빽이든 머리채 잡아야 돼. 힘은 진실을 빼앗을 수 있다고. 혜성아. PD님은 죽었어. 전과자인 난 답도 없어.
이거 아님 내가 뭘로 올라가? 무슨 수로 힘 얻어? 이대로 쇼 끝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난 끝이야. 아니, 글쎄.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면 그래. 어? 아니지. 그건 아무래도 나 참. 그래. 채. 그러면 알잖아. 혹시 저기 그게 그게 아이고 나 참 아이고 아무래도 그래.
그건... 그래. 생각해봐. 있잖아. 알겠어? 어? 응? 그렇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래? 봐봐. 그럼 그렇지. 얼씨구. 왜? 아니. 어? 생각해봐. 대체. 응? 그렇지. 그래. 진짜 베스타가 이어질 것 같아? 지금 회차, 지금 순위, 지금 출연자 그대로?
그렇게는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 하면 난 바로 탈락 확정이야. 그럼 인생 쫑이야.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나도 다 알아. 건방지다, 실력 없다, 게으르다, 입만 살았다, 폭행 전과자까지 오만 딱지 다 붙었어. 끝은 어떻게든 수습이 될 줄 알았는데 피디님 저렇게 가버리셨다고. 억울하게 배신자로 몰려봐서 알 거 아냐. 이대로 신세 조질 순 없다는 거. 딴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든 물러나 달라고?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말했잖아. 확실한 무기가 있다고. 모두한테 던지면 최소 한 명은 걸려. 뭘 하려는 건지 상상이 안 돼. 딴 사람 걱정해? 왜? 우리랑 달라 거긴. 이미지도 크게 안 구겼고 베스트 아니어도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경쟁자가 줄수록 개이득이야. 여기 룰이 그렇잖아. 우리 캐릭터가 본 모습이랑 다른 것처럼 저쪽도 똑같아. 결국엔 다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절박함에 묶여 회복이 힘들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짚어주면? 맞아! 나 절박해! 깽판 칠수록 지 얼굴에 똥칠하는 것도 알아!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망할 수는 없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라고! 혜성아, 아 그렇다고 해서 되돌리긴 늦었어. 엄청 멀리 왔다고. 베스타 참가하기도 전부터. 또 물러서면 그때는 정말로 답도 미래도 없어. 내 결심 안 바뀌어. 베스타는 나한테 온, 그리고 아직도 남은 유일한 찬스야. 쇼,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어. 그런데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거야. 쫑났으니까 때려치라고 공지 떴으면 접어, 나도. 여기서 남는 게 그렇게나 힘을 갖는 일이야? 나도 물어보고 싶네. 형은 왜 본선까지 왔어? 마스커레이드 다 집에 갔잖아. 의리에 살 것 같으면 짐 싸서 같이 갔어야지. 배신자 낙인 찍혀서 삽질하잖아. 나 학폭으로 찍힌 것처럼. 형도 본선에 왔어. 피디님이 뭔 수 썼는지 난 몰라. 근데 자진 사퇴할 생각도 없어 보여. 어쨌든 그냥 가진 않겠다는 거잖아? 나도야! 남 옆구리 찔러서라도 기회를 잡을 거라고! 내 평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 혜성아, 나는... 그만해! 형 사정 듣기 싫어, 이해하기 싫어.
마음 약해진다고. 내 얘기 다 구라일 수도 있잖아? 사실 깡패 새끼인데 정의 구현 당하는 걸 수도 있어. 나 너무 믿지 마, 형. 또 뭔 얘기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근데 내 얘기 딴 사람들한테는 안 할 거지? 지금 나한테는 입 다물라고? 그래, 정확히 그거야. 아직 제대로 개겨보지도 못했어. 지금 저 사람들한테 까발려지면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 거야. 형이랑은 얘기 끝났어. 잠깐, 아, 이대로는 난 더 할 말 없어. 이제 다음 사람 차례야. 결국 네가 원하는 걸 얻진 못해. 더 잃을 것도 없어. 미쳐 날뛰면 쫄리는 사람이 빠지겠지. 안전이 먼저야. 명심해. 흥분 가라앉히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와야 돼. 난 가서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볼게. 도윤이 형. 나 안 멈춰. 기대하지 마. 역시 골 제대로 때려주시네. 혜성이 절박해 보였어. 그래서 나온 생각이 기껏 남찬에서 자기를 남긴다는 거야? 마음 좀 열고 들어볼까 하다가도 삽시간에 다치는데? 아니 막말로 누가 접는다고 쳐. 본인이 절찬리에 남는다는 보장 있어? 무기니 뭐니 개똥 같은 소리나 짓거리고. 초조해서 무리수를 드는 거야. 최하위가 나쁜 일을 당할 거라는 협박도 있었잖아. 에스승연? 아, 그건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얘기야. 지금 혜성이 상태 좋지 않아요. 사퇴한다고 하면 그만하고 나오겠대? 자기 말로는. 협박은 범죄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무기란 건 정말 뭐였을까? 글쎄요. 애초에 표 누가 떨궜어? 본인이 못 받았지? 답 없으면 짐 싸야지. 저딴 엉터리 같은 짓을 해? 바깥에서 호응해준단 보장도 없는데. 역풍 맞고 확 머리나 까져라. 도윤아, 뭘 근거로 호언장담한 것 같아? 어쩌면 그건지도 몰라요. 그거? 서혜성, 심피리님을 졸졸 쫓아다녔죠? 일 없이 말 걸고 기다리고 있질 않나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려고 했어요. 뭔가 알아냈을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에요. 아까는 비밀 유지가 필수라며 보안이 그렇게 허술했어? 윗단에서 나가는 건 모르죠. 그래도 핵심적인 건 아닐 거예요. 쉽게 나갈 얘기였으면 벌써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저도 서혜성 말은 반도 안 믿어요.
워낙 자신만만하다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본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지? 무턱대고 치는 공갈빵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끼리 얘기해선 소용없겠지. 이번엔 내가 다녀올게. 잠깐! 걔가 뭔 소리를 할 줄 알고! 차라리 같이 가. 아니, 몰려가면 아예 문 잠그고 농성할지도 몰라요. 하자는 대로 한 명씩 하는 게 나아요. 막 나가는 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혜성이 생각이 정말 도윤이 말대로인 거라면 얘기해 볼 만해. 다녀올게. 각본 없는 드라마네. 막장 드라마. 얘기 잘 돼야 할 텐데. 전 솔직히 소용없을 것 같아요. 얘는 분장실에서도 열일하네. 에스 승연을 맞춰보려는 건가? 건우기가 누구야? 서혜성 처음 터트리네요. 동창이라던. 덮어놓고 밀어붙이는데? 발표? 뭐 하자는 거야? 기우기가 도착했나? 한동안은 잠잠하겠네. 발표란 건 뭐였을까? 실속 없이 드림만 친 걸 수도 있어요. 그거겠지 아마. 걔만 아는 남의 무언가라니 있을 리가 없잖아.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나마 빨리 지나가서 다행이야. 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야지. 확 올라올 것 같으면 꼭 말해. 알겠어. 그렇게. 예고도 없이 사람 식겁하게. 분장실 쪽 무사하겠죠? 무슨 소리 들리거나 했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형 올 때까지 뭐라도 하자.